모아이? 뭐야?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큐라의 재밌는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팅기버스에서 다운받아온 모아이인데요. 보통 우리가 3D 프린터 FDM 방식에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층층층 형상을 위로 쌓아 올라서 만들기 마련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쌓는 큐라 세팅 두 가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톱니바퀴를 열어 환경 설정을 열은 다음에 밑에 실험적인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걸 다 테스트해 본 건 아니고 여기 보이는 퍼지 스킨, 그 다음에 요 와이어 프린팅, 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생겼죠? 퍼지 스킨을 체크해서 모아이의 레이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이의 피부가 굉장히 거칠거칠해졌는데요. 일부러 표면을 매끄럽게 뽑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거칠게 뽑는 건데 외국의 유튜버 보니까 손잡이 같은 부분, 특히 마찰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러 이렇게 표면을 뽑기도 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출력물을 비교해 봐야겠죠. 요게 퍼지 스킨을 하고 뽑은 모아이입니다.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나왔죠. 왼쪽이 퍼지 스킨, 오른쪽이 일반 출력 상태입니다. 이제 이 와이어 프린팅을 보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와이어 프린팅은 네, 여기서 뷰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실제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노즐이 Z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이 표면의 모양을 따라서 얼기설기 그물이 출력되고 있는데요. 와이어 프린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 특별한 모아이가 출력이 됐습니다. 단단하지는 않아요. 네. 조금 힘만 주면 크게 부서질 것 같기는 한데 형상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두 기능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